K똥손 콘테스트 입시덕 후! 너 똥손이야? 오히려 좋아.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하지 똥손 대회! 이날을 기점으로 온 동네 똥손들이 이곳에 다 모여들었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깊게 음미한 뒤 와 이건 찐이다, 혼자 보기 아깝다 하는 똥 오브 똥손들만 엄선해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안녕하세요 이쁜들, 저는 오늘 만두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어요. 탑5! 우당탕탕 탈피만두! 우선 만두소 재료들을 준비한 뒤 잘게 다지고 섞어줍니다. 짜잔! 이제 만두를 빚어보겠습니다. 예쁘게 만든 만두를 찜통에 넣고 물을 넣어 쪄주면 봐라, 시간이 갈수록 탄내가. 물을 끄고 확인해보니 물이 부족했던 건지 만두는 물론 냄비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만두 만들다 생명의 위협을 봤다니 역시 사람 이름 모르는 거네요. 불타오른 냄비를 얼추 해결하고 만두를 확인해봤는데요. 우리의 만두는 왜 이럴까요? 이분들은 맛있는 만두만 드시길 바라며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만두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정말 우당탕탕 수익 여중생 짱들이네요. 후! 제 손에 스쳤다 하면 모든 물건이 부서집니다. 탑보 치명타 100%. 시작은 달콤하게 계란. 저녁엔 후라이에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다 깨버렸고요. 이건 저희 엄마의 초이 그릇인데 설거지하다가 깼답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옷을 꺼내다 봉이 떨어져 바쁜 와르르 멘션이 되기도 하고, 신발장에서 거울 보는데 불이 안 켜져서 수건을 휘두르다가 센서 등을 깨먹기도 했어요. 이날은 너무 나가기가 싫어서 침대 위에서 떡볶이 먹으려고 포장을 뜯다가 계란찜을 그만, 쏟은 계란찜에서는 방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루였답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파괴만이, 닉네임이 정말 찰떡이네요. 후! 잊혀버린 K93의 시덕이 스퀴시 만들기. 탑3 시덕이 집착 광공의 스퀴시. 시덕이는 귀여움, 스퀴시는 귀여움, 시덕이 더하기 스퀴시는 얼마나 귀여울지 가늠조차 안되죠? 네? 스퀴시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스펀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휴지를 붙이면 감쪽같이 스퀴시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먼저 스펀지 위에 밑그림을 그린 뒤 라인을 따라 오려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시덕이의 모습이 참 멋있네요. 이제 휴지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테이프가 슬슬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기분 탓이겠죠 뭐. 시덕이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과 나머지 부분을 슥슥 색칠해줍니다. 이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실수는 재빨리 덮어주겠습니다. 오! 감쪽같네요. 사정상 왼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퀴시가 제 역할을 하는지 주물러보겠습니다. 어라? 이게 스퀴시가 맞나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이번 스퀴시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쁘게 데코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와 완전 인스타셀럽 같지 않나요? 스퀴시지만 눈으로만 감상해주기로 합니다. 그래 고맙다 후만. 후! 새롭다! 지옥에서 온 탑2! 뒤틀린 황천의 석탄 케이크! 저와 친구 A는 베이킹에 도전하고자 쉬운 베이킹 영상을 찾다가 노우븐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스텝 1 밀가루채에 거르기. 박력분? 박력분? 암튼 괜찮아 보이는 녀석으로 넣어줍니다. 스텝 2 제티가루와 설탕, 우유를 부어줍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겼지만 냄새는 너무 좋으니 넘어가줘요. 뭔 개소리야? 스텝 3 버터를 녹인 후 섞어줍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 빵에 발라먹는 버터더군요. 남은 건 빵에 발라서 먹어줍니다. 후 4만 번 저은 느낌이네요. 베이킹은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반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줍니다. 중간에 케이크 잘 되라고 댄스 파티도 벌여줬어요. 지금 보니 사탄에게 재물을 바치는 춤사위가 띵! 이제 케이크를 꺼내줍니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떡하지? 맛이라도 보기 위해 플레이팅을 해봤어요. 석탄인가? 맛은 느글거리는 초코젤리였답니다. 총평 베이킹하는 모든 분들 리스펙! 그나저나 망조짐은 생각보다 얼리였다는 후문이. 후! 나는 문어. 탑 1! 문어의 꿈!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엔 영 소질이 없던 저는 한 달 전 기가 수행평가로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었는데 점점 다리가 길어지더라고요. 수습해보려 했지만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귀여운 멍냥이를 만들었지만 제 작품은 웬 가마 할아버지 같아 보였죠. 선생님은 현웃을 터뜨리셨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손재주는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아 원래 정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면 이름을 페페라고 지으려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급한대로 오퍼스라고 수정했답니다. 오! 싱크롤 100%! 그치만 내가 보기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바탕화면으로 설정해뒀다. 후! 랭커 외에도 요똥! 양똥! 필똥! 끝똥! 기타 똥손들까지 모두 고맙다. 영상에 나온 친구들은 고대 참고해줘. 그럼 구독하시고 다음 콘테스트 추천해줘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